다음은 권총 사격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자. 자, 저기요, 권총 들어. 들어. 교육 목적상 총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조준하는 것이다. 알겠나? 알겠습니다. 일단 편하게 선 상태에서 양팔을 쭉 뻗는다. 화지 방법은 우측 손으로 감싸줘서 좌우의 충격을 방지한다. 자, 전체 권총 들어. 드디어 권총 사격. 처음 느껴보는 차갑고 단단한 권총의 무게. 쭉 펴준다. 바로 여러분들은 실사격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 알겠나? 알겠습니다. 첫 경험인 권총 실사격에 다들 겁먹고 긴장한 표정이 역력합니다. 화수 들어가자. 권총 들어. 권총 들어. 탄창 결합 준비. 탄창 결합 준비. 준비. 탄창 결합. 탄창 결합. 탄활발 장전. 탄활발 장전. 화수 일어섯. 일어섯. 자, 처음 사격하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가장 취할 수 있는 편한 자들을 실시하고 사격 준비! 네! 보고 있는 표적, 가슴 쪽에 동그란 흰색 원이 있지. 그쪽을 정확히 조준해서 사격하도록 한다. 준비된 사수! 10발! 사격! 개시! 그 사수 좀 한 발 한 발 이야기해줘라. 사격! 경찰은 사격끝! 사격 끝낸 사수 무릎 앉아 대기! 대기! 사격 끝난 사수 표적 확인! 손이 많이 떨린다 지금 보면은. 맞습니다. 두 발, 세 발, 그렇지. 알겠습니다. 더 집중해서 사격할 수 있도록 한다. 알겠나? 알겠습니다. 세 발인데? 아, 정말 한심하지 진짜. 첫 번에 두 발 맞았기 때문에 세 발. 휑한 표적의 주인공은 이게 웬일입니까? 바로 혁입니다. 말하면 좀 그렇지만 500원짜리 그거 하나 갖다 놓고 나서 뭐 뚫었습니다. 그 반타작 했습니다. 한 발, 두 발, 세 발, 네 발, 다섯 발, 여섯 발. 이게 리얼스를 되게 신기했습니다. 진짜 여기서 처음 써봤습니다. 7발 들어갔다는 거에 대한 좀 뭔가 자부심도 생기고 운이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정말로 그 운이 좋았던 겁니다. 박형식 이병도 처음에 이제 사격에는 어느 정도 이제 감이란 게 있는데 감이 좀 좋아서 사격 실력도 좀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오전 사격이 끝나고 드디어 찾아온 점심 시간. 다들 고된 훈련으로 입맛도 없어 보입니다. 많이 입죠. 권총은 어렵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써봐. 영화 같은 거 볼 때 이렇게 멋으로 막 이런 줄 알았더니 이게 자동으로 이게. 우리 팀장님은 진짜 그 눈이 360도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서 뭘 하든 다 지적을 합니다. 일명 저승사자. 저승사자? 별명 좀 정말 무슨 티바다 저승사자 막 이런 거 말고 천사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기 교관 뽀로로 스모프 변 교관은 이 훈련장의 아기 교관이다. 정신 집중하지 않으면 어리광 피우겠다. 저 입맛 없다 그래놓고 설거지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너는 체질이야. 정말 안 먹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살기 위해 먹는다는 말을 했지 않습니까? 진짜 어떻게 머리에 항상 그런 생각만 하십니까? 정말 이병님 아니 저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줄을 이렇게 살짝 놓으려고 하다가도 아니 어린 양들 이렇게 보면 잡을 수밖에. 살기 위해서 내가 뭐 2단 쓱쓱 해보셨습니까? 뭐 준비됩니까?
쓱쓱. 아이, 그렇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친구들 보면 제가 안 먹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먹고 제가 앞을 나가야 또 따라오니까.